지내셨어요?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. 제가 오늘 공원에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뭘 하는 건가요? 매니저님께서 제품 전달하실 때 네.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코코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? 제 코코 완전 오래돼가지고 새로 나온 거 진짜 궁금했거든요. 빨리 보고 싶어요. 맞습니다. 오늘은 뉴 코코를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. 대박! 세계 최초의 달리는 냉장 카트 입장! 저랑 뉴 코코 같이 보러 가실래요? 뉴 코코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요, 코코한테 눈이 생긴 거예요. 이렇게 앞에 보면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도 만나면 인사해주세요. 윙크도 하죠? 너무 귀여워요. 안녕! 여기 또 기계가 달렸는데 여기 보시면 무인 판매라고 써 있어요. 편의점처럼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제일 먼저 제품 구매하기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걸 실제로 제가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구매하기를 누르고요. 그리고 저는 저지방위를 선택해 볼게요. 누르고 구매하기. 카드랑 스마트폰 둘 중에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되고요. 네,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.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요. 제가 저지방위를 꺼내갈게요. 제품 구매 성공! 사실 저희가 코코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냉장고 안쪽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야쿠르트가 30개 넘게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았고요. 네, 여기도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. 지금 제품이 이렇게 꽉 들어찼는데도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았어요. 이게 기존 코코에 비해서 40m가량 용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. 야쿠르트 하드백 한 개 정도의 크기가 그만큼 더 수용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수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더 많이 제품 갖고 다니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궁금해 보시면 이렇게 서랍형으로 생긴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. 제가 기존에 있던 냉장고 공간을 위아래로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손쉽게 서랍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기도 더 편리하고 위에랑 아래 좌우가 따로 냉장 기능을 아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히든카드예요. 바로 숨겨져 있던 공간인데요. 저희가 기존에 이게 봉투나 빨대, 스푼 등을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그 핸들을 보면 여기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열선이 깔려져 있대요.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손이 좀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코를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핸들인데 핸들이 파워 핸들이래요.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코코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손목에 무리도 덜 갈 것 같아요. 오! 엄청 부드러워요. 그리고 또 하나, 저희가 코코를 운전할 때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방 센서라는 게 생겼습니다.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을 때 경고음이 울려요. 그래서 저희가 운행할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완전 좋죠? 코코를 한번 운전해 볼 건데요. 저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꼭 헬멧을 써야 됩니다. 전국의 프레시 매니저님들 헬멧은 꼭 쓰셔야 돼요. 운전하는 김에 과장님 저랑 대결 한번 어떠세요? 저 코코 운전만 7년 차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,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. 네, 좋아요. 네. 하나, 둘, 셋, 출발! 하나님 화이팅! 제가 꼭 이길 거 말겠어요. 오! 사이드 미러가 두 개니까 완전 잘 보이고요. 대박! 코너 돌 때 핸들 완전 부드러워요. 오, 최고! 운전 너무 잘하시네. 아유, 가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. 오, 발판 쿠션도 엄청 좋아. 내가 이긴 거 같은데? 제가 뉴코코 3.0을 직접 타고 대결도 해봤는데요. 직접 타보니까 진짜 승차감도 너무 좋고 핸들도 너무 좋고 저도 빨리 갖고 싶습니다. 저희 HY의 새로운 마스코트 뉴코코 3.0으로 더 많이 인사드릴 거고요. 여러분도 마주치면 인사 잘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